자, 제보 사건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면은 명동 무조건 가죠. 자, 일본인 관광객이 명동의 한 화장품 샵에 들렸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네, 일단 제보자는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한국인인데 얼마 전에 친한 일본인 친구들 두 명이 한국으로 여행을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17일에는 명동에도 들러서 뭐 쇼핑을 한 다음에 벤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 남성 한 명이 다가와서는 일본인이냐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친절하게 말을 겁니다. 그렇다고 했더니 처음인 것 같은데 내가 여길 잘 아니까 안내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남성을 따라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경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이 남성이 마지막에는 내가 잘 아는 화장품 가게가 있다. 거기서 사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소개받은 그 화장품 가게에 방문을 했고요. 이때가 밤 11시쯤이었는데 일본인 친구들은 화장품 가게 안에서 쇼핑을 하고 당시에 이 남성은 밖에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 일본 여성들이 K-뷰티 하면 또 정말 엄청 열광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마침 화장품 살 생각도 있었고 친절하게 또 어휴 막 호의를 베풀면서 안내를 해주니까 그거에 또 보답도 하고 싶은 마음에 그 안내해준 샵에서 화장품을 샀대요. 자, 그런데 뒤늦게 이 영수증을 확인하고 정말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10배 뻥튀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보자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화장품을 아 그러면 우리 둘이서 24만 원만 빼고 쓰고 가자. 어차피 화장품 사놓고 갈 생각이었으니까 여기서 사면 정말 겸사겸사 좋지 않겠느냐. 근데 갑자기 그 점원분이 캐리어를 갖고 오더니 물건을 왕창 집어넣고 계산을 하고 보니까 영수증에는 120만 원씩 두 명이 찍혀진 거예요. 그거를 보고 저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가가지고 환불을 하면 되겠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니 그 물건을 팔자마자 가게 불을 끄고 문을 닫고 바로 도망치듯 퇴근을 해버려서 어쩔 수 없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저 일본인 관광객 두 분이 화장품 샵에서 봉변을 당하다 보니까 이 제보자, 한국인 제보자, 그러니까 한국인 제보자는 지금 일본에서 유학 중입니다. 한국인 친구한테, 일본에 있는 한국인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지금 나는 분명 24만 원인 줄 알았는데 이게 240만 원. 이게 뭐냐고요? 아니 그렇죠. 학생들이 와가지고 240만 원어치 화장품을 산다는 게 정말 좀 비상식적이잖아요. 당연히 24만 원인 줄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 제보자에 따르면 이 일본인 친구들이 이 화장품 가게에 갔더니 손에다가 막 팩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팩 좋아요라고 얘기하니까 너네 귀여우니까 크림도 줄게. 그러면서 이제 크림도 줬어요. 그러면서 이거 팩이랑 크림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24만 원이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24만 원이면 적합하네라고 있는데. 그 캐리어에다가 뭐 이것저것 이렇게 막 넣어줬어요. 그러면서 24만 원이라고 얘기해서 이제 24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제를 했어요. 아까 그 남성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번에는 가방 가게를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화장품 산 거 가지고 가방 가게를 갔는데 가방 가게에서 딱 영수증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가방 딱 보니까 240만 원인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 소개해준 남자를 딱 찾았는데 그 남자는 없어진 후였고요. 세상에. 일본에 있는 이 잠깐만. 한국인 친구한테 지금 진짜 그러네. 120만 원씩 두 명이니까 240만 원인 겁니다. 누가 저렇게 120만 원 주고 정말 그 명동에서 화장품을 사나요? 보통 한국인들이. 네. 그래서 친구한테 나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빨리 가서 환불 받아라. 그러고 이 친구가 이제 조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환불을 하러 갔더니 아까 그 화장품을 산 화장품 가게 직원이 가게 문을 닫고 막 가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시쳇말로 셔터를 내리고 있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장한테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조금 추측을 했겠지만 24만 원. 일본말 제가 잘 쓰기는 그런데 24만 엥. 엥. 그 착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원이 응대하는 과정에서 24만 원치라는 말을 24만 엥이라고 듣고 잘못 알아들었다고 판매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엥? 엥 이렇게 원 엥 이렇게 됐는데 아마 직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산기에서 이렇게 두들려 가서 보여주네. 240만 원 찍어서 판매가를 보여주고 영수증도 보여줬다라는 게 이 화장품 가게 사장의 얘기고요. 제보자는 조금 달리 얘기를 합니다. 당시 계산기로 보여준 거는 24만 원의 숫자를 보여줬다고 해요. 계산기로 보여준 거는. 근데 영수증은 자세히 확인을 못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계산기에 24만 원 적혀 있기 때문에 영수증도 똑같이 맞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생겼던 겁니다. 자, 이 직원 말대로 24만
엔으로 알아들었으면은 240만 원이 아닌 214만 원어치를 팔았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말이죠. 이 환율 지금 요즘 워낙 엔화가 싸졌으니까 말이죠. 자, 사장님은 CCTV까지 저희한테 보내주면서 맹세코 자기들은 속일 의도가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관광 안내원이 일본인 관광객들과 함께 저분들과 함께 환불을 받기 위해서 다시 그 가게를 찾아갔는데 이 관광 안내원분이 직원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근데 이번에는 어쩔 때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겠대요. 그래서 환불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서울시 안내소에서 아니요, 제가 가이드가 모시고 온 게 아니고요. 관광 안내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자꾸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어가지고 저희도 안에서 보고할 거고 그거 하라고 해서 그거 알아보러 온 거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제도 확실하게 원래 이분들은 어쨌든 CCTV를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한국인 그러니까 서울시 관광 안내원이 이 바가지 의혹을 받는 일본인 관광객 두 분과 함께 그 해당 가게를 찾아간 거예요. 한국인 관광객 안내원이 이 가게에서 유독 이런 일이 잦다 이런 말이 방금 들으셨잖아요. 예, 튀어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환불을 받기 위해서 관광 안내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화장품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환불을 요구를 했는데 환불을 요구하면서 직원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뭐라고 했냐면 관광 안내원이 이 가게에서 이런 일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할 거다. 그리고 알아볼 거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 건 있기 때문에 보고한다는 얘기였는데 그러면서 관광 안내원이 이게 부당한 일이니까 환불을 해주세요라고 말했더니 직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 제품은 행사 제품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세금 환급을 다 해줬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를 했는데 실제로 이 당시에 직원만 있었고 해당 가게 사장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직원 입장에서는 환불 안 해주려고 고수를 하고 있지만 요거 당연히 환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 산 지 하루밖에 안 됐어요. 화장품 당연히 안 뜯었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보통 이러면 다 환불해 주잖아요. 근데 또 사장님이 저희한테 얘기하기로는 아 맞다 하루밖에 안 됐고 환불해 드릴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환불 안 해준 이유가 뭐였냐면 그때 직원이 있었는데 일본인 관광객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뭐 지금 말한 내용도 다 녹음해놨는데 인터넷에 뿌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기분이 나빠져서 직원이 홧김에 당시에는 환불을 거부한 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잠깐 여행 왔다가 떠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아닌 한국 사람이었다면 과연 저렇게 했을 것이냐? 저렇게 못하죠. 저렇게 했다가는 뭐 소비자 보호원이라든지 여러 군데 신고를 할 수 있고 법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못하는 상황인데 이 일본 사람들은 그 다음 날 비행기 타고 돌아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웠던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귀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인들이 이제 뭐 라카의 화장품 영수증이라든지 카드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대신해서 환불을 받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 제보자가 본사에 가서 좀 따졌다고 해요. 왜 이렇게 자꾸 하느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하니까 본사는 이 사실 다 하는 게 직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체인점 같이 주는 거라고 그러고 경영에는 개입을 못 한다고 합니다. 만약 본사 제품을 직접 구매했다면 환불을 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이제 이 가게에 가서 전액 환불 가능하냐고 하니까 전액 환불 불가능하다. 그 이유가 뭐냐면 캐리어를 줬는데 캐리어 자체가 손상을 좀 입었기 때문에 요거 30만 원 정도 하자고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방금 뭐 박 변호사님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교수님, 이런 일이 왜 자꾸 이렇게 빈번하느냐? 체류 기간이 기껏 해봤자 2, 3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오늘 가는 거 아니면 내일 아침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버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 가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워낙에 지금 이런 사례가 찾아보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런 거 당하면 다시 한국에 올까 싶고요. 저희가 사실 역사적으로 좀 일본에 불편한 게 많지만 저희가 일본에 여행을 가면 이런 식으로 불편한 쇼핑을 하지는 않잖아요. 어느 나라보다도 일본에 대해서는 당당한 우리나라인데 이번 일은 정말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식적으로도 240만 원어치를
학생 둘이 가서 화장품을 산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도 이제 이런 일이 여러 차례 있고 또 환불도 안 해준다 그랬고, 환불을 해주고 싶었는데 기분 나빠서 안 해줬다, 이런 좀 변명도 좀 궁색하게 느껴지고,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30만 원에 받고 환불해줬다, 이 모든 것이 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부끄럽습니다. 이분들이 다시는 한국에 오고 싶을까 싶네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